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 방안을 논의할 평화회의가 현지 시간 15일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비르겐슈토크에서 개막했습니다. 주최국인 스위스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, 독일 등 57개국 정상급 인사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식량 안보와 원전 안전 등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의제들을 논의합니다. 다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불참으로 현재의 교착 국면을 바꿀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